주문해라. 아, 아 진짜 유치하다 사람.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인간과 기계의 분쟁의 시작이긴 해요. 왜냐면 인간이 되게 원초적으로 기계를 공격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많은 것을 지켜봤는데 집에 처음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오잖아요. 제일 먼저 방구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놈 그러니까 길들인다고. 이것도 길지, 한번 길들여요? 이것도 한번 정화해봐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수치 빨갛게 올라가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제 얘기 아닙니다. 저기 공기청정기 없어요.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어렵게 또 우리 카이스트에서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HCI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고요. 이제 HCI 분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HCI 분야의 좀 다양한 재밌는 연구들을 짧게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 중에 제가 했던 연구를 좀 섞어서 제 연구는 조금 더 딥하게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구상을 했고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고 참신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HCI,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HCI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말이고요. 어허.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이랑 컴퓨터랑 관계를 보는 연구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경험할 때 뭐 불편하다, 편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더 잘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디지털 기기다 보니까 엄청 분야가 브로드예요. 어허, 워낙에 많죠. 기기가 또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새 뭐 많잖아요. 뭐 챗GPT도 나왔고 IoT, 냉장고도 이제 말하고. 아, 냉장고도 말하죠. 맞죠. 저희 연구 분야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이게 여자 목소리여야 되냐, 남자 목소리여야 되냐. 아~ 여자 목소리였을 때는 어떤 감정이 있고 맞아요. 남자 목소리일 때는 뭐가 더 좋은가. 그리고 사용자들이 왜 여자 목소리에 더 편함을 느끼는지 왜 남자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더 나은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재밌다 이거. 내비게이션에 목소리를 아이 목소리로 했더니 어린이 보호구 역에서 감속을 더 많이 했더라. 이런 것도 저희 분야랑 되게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맞아. 혹시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쾌한 골짜기. 어? 보는 순간 좀 불쾌하네요. 아주 정확했어요. 저 예를 들면 VR 세상에서 아바타를 봤을 때 사람이랑 아바타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슷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 이것도 HCI예요. 아무튼 제가 HCI 분야가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혹시 그렇군요. HCI가 뭔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아, 그럼요. 네. 약간 스무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네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VUI. 는 보이스 UI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화형 에이전트. 이제 이런 구글, 뭐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 이런 거를 대화형 에이전트,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라고 해서 CA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A 관련해서 좀 재밌는 연구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억세시빌리티. 억세시빌리티는 제 분야거든요. 억세시빌리티? 저 영어 모국어 아니세요 근데? 발음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억세시빌리티? 억세시빌리티는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접근성 연구라고 하면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접근성 연구. 얼마나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요? 그죠? 예를 들어서 accessibility 집 앞 편의점 대 백화점 그럼 편의점이 accessibility가 좋은 거죠. 이제 HCI 분야에서 접근성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다뤄지는지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LLM 요새 챗GPT 엄청 핫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챗GPT 관련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쵸. 정성 연구가 뭔지 아시나요? 정량 연구
정량연구는 뭔지 아시죠? 정량연구, 정확한 양대로 연구하는 거죠. 정량연구는 이제 데이터나 통계를 내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데이터가 분석을 했을 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를 정량연구. 네. 정성연구는 이제 그게 안 돼. 정성연구는 인간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 500 이게 아니라 좋은데? 조금 별론데 이런 느낌이 이제 정성연구. 아, 근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성연구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네. 정량연구는 보통 일반화된 패턴이나 관계나 전체적인 트렌드, 뭐 수치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그렇죠.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정성연구는 이제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좀 맥락을 파악하고 싶다 할 때 정성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저 HCI 분야는 사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성연구 많이 진행을 해요. 첫 번째 토픽으로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VUI고요. 예. VUI 관련한 논문을 제가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방금 논문 제목 보시면은 Alex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러니까 알렉사한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인 거죠, 알렉사가? 응,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진행한 연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대화형 에이전트를 대할 때 뭔가 필요한 기능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런 거 하고 알렉사, 나 남친 언제 생길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네, 운세 좀 봐줘. 그래서 이 논문은 사람들이 왜 대화형 이상한. 에이전트한테 헛소리를 하냐. 이거는 우리가 기계라는 걸 다 알잖아요. 혹시 뭐 시리나 대화형 에이전트한테 헛소리 해보신 적 저는 또 많이 해보죠. 뭐 재밌는 얘기 없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진짜 재미없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 내 쪽에 얼음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막 하하하하 막 이래요. 진짜. 진짜 못 들어주겠어요? 너무 재미없어. 그런 연구를 한 논문이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분류를 한 거예요.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띠오리라고 써있는 부분이 휴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해소랑 부조화, 우월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서브 카테고리, 어덜트 How do you use them? 그러니까 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19금이구나 이거. 너 야구 좀 해봤니? 막 이런 질문. 그런 질문 하고 너 휘둘러 봤어? 해서의 두 번째는 스켈토로지컬 액션. 이거는 생리적인 요소에 대한 월월 푹 똥 주문해라. 아 진짜 유치하다 사람들.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인간과 기계의 분쟁의 시작이긴 해요. 왜냐면 인간이 되게 원초적으로 기계를 공격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많은 것을 지켜봤는데 집에 처음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오잖아요. 제일 먼저 방구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놈 그러니까 길들인다고.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정화해봐라. 그러면서 올라가는 수치 빨갛게 올라가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통계적으로. 그리고 다음 보시면 제 얘기 아닙니다. 저기 공급신경이 없어요.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부조화에는 세 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첫 번째로는 임파시블 액션이라고. 절대 못하는 거. 내 운명의 짝꿍을 사줘. 저거 안 되지. 두 번째는 일리걸 액션. 하면 안 되는 거. 나 100만원 훔쳐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non-existing information. 존재하지 않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혹시 다음 주에 복권 당첨될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What is the color of your eyes? 너 눈은 무슨 색깔이야? 진짜 이거 돌리는 거네. 이거 눈 없는데. 그죠? 너무 슬프겠다 이거는. 야, 너 눈 무슨 색깔이야? 그냥 가자. 침묵. 저는 눈이 없어요. 너무 슬퍼. 나빴다 지금 진짜. 저 질문하면은 저 바로 척결 대상입니다 진짜. 방구 먹인 사람 바로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시행이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 임파시블 액션은 너 나 커피 한 잔만 사다 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restricted action. 좋아하실 만한 질문이 있네요. Rocket to the moon. 달에 로켓 하나만 쏴줘. Unknown information. 혹시 내 이웃은 남자친구가 있냐? 이웃이 마음에 든 거지. 그러면 잘해보고 싶어. 저런 거 모르죠. 뭐 지인이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답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AI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헛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조화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비합리적이었는데 처음에는
unreasonable quantities.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order 80-feet ketchup bottle. 80피트짜리 케첩 보트를 나한테 시켜달라. 그런 걸 달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order a rotten watermelon. 상한 수박을 시켜달라. 이런 질문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은 우월감. 우월감. 아. 얘한 첫 번째는 fatigue statement라고. fatigue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내용에는 아 오늘 생일이야. 아 나 일해야 돼. 아. 이런 말들 되게 스몰 토크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 뭐 조만간 한번 봅시다. 이런 거. 그 다음은 이제 피드백. 야 너 아. 나쁘다. 너 사랑한다. 유석. 저거는 제가 이제 데블스 플랜 이후로 많이 받았던 DM입니다. 유석. 네. 그리고 세 번째가 humorous references. 좀 재밌는 내용? 나 니모 좀 찾게 도와줘. 아니면은 마지막은 tautology. How old will I be when I will be 19? 내가 19살이 될 때 몇 살이 될 거냐?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네.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고 예. 이제 이 논문에서 연구 결과로 내세운 거고요. 예. 그렇군요.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답을 할 수 있게. 유 석. 그러면 유 럭. 제가 답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네. 그냥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해내는 거야. 내가 성대모사를 하면 따라해. 좋았어. 이러면 갑자기 인공지능이 좋았어. 이거 하는 거야. 그게 근데 되게 인기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럼 약간 상업적인 가치도 있고 방금 되게 키워드가 나왔어.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랑 기계랑 어떻게 상호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논문에 봤더니 사용자들이 이런 헛소리를 CA랑 주고받을 때 CA 기계 자체랑 랍보 형성이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CA가 답변을 좀 더 정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수록 이 기계를 조금 더 신뢰하고 그치. 얘를 조금 더 친구처럼 생각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랍보 형성을 잘 해주는 게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에 이롭더라. 이런 답은 못하겠지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오?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헛소리도 답변을 잘 해주고 이런 스몰 토크도 잘 해주고 이런 연구가 되어야 한다가 이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게 또 다 HCI다. 네, HCI.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제목은 What does your agent look like? 이라는 제목이고 저기 드로잉 스터디라고 써있잖아요. 예. 이 논문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표현하는 그런 논문이고 혹시 멘탈 모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멘탈 모델? 멘탈 모델은 사고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계를 보고 있는지 CA에 대한 멘탈 모델이라고 하면 나는 이 CA 안에 여자가 살 것 같아 아니면 이 안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도 내가 CA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게 이제 멘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사용자들의 사고 모델, 멘탈 모델을 좀 딥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CA를 생각하는지 사용자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게 시킨 거예요. 사용자가 뭐 알렉사를 사용한다, 구글 홈을 사용한다, 뭐 이런 다양한 유저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은 너가 사용하는 그 CA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줄래?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P3인가요? 왼쪽 아래? 네. 웃기게 그렸네요, 진짜. P3은 진짜 매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화 안 났나요? 아 인공지능이 화났냐고요? 여기 아 그거 피사문 화났을 것 같은데 헛소리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그림들에 나오는 이제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아, 내 인공지능은 여자 일하는 비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내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 얼굴이 기계. 있는 인공지능이야. 아, 그리고 그렇군요. 맨 오른쪽 화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더니 얘네들 좀 뭘 알고 있으니까 저 안에 뭐 서랍도 있고 그쵸. 뭐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는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런 거를 그렸다. 똑같은 CA를 사용해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연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CA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만드는지 그런 거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렇군요. 기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원하는 기능이 뭐 달라질 수가 있고 인식에 맞춰서 좀 합당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논문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런 드로잉 스터디 없이 인터뷰만 진행했을 때 그냥 말로 하는 연구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말로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돼. 이미지화 하면은 한 번에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분 진짜 핵심 짚어주셨는데 인터뷰만 진행했을 때 중요한 한계점이 있는데 예. 키오스크를 리디자인하는 연구를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연구 대상이 노인분들이라면? 아. 노인분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셔서 이제 그걸 좀 더 잘 사용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거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대상들로는 그림을 사용하거나 비주얼한 요소들을 사용한 그런 드로잉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이런 드로잉 스터디가 접근성 분야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접근성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예. 접근성 연구란 Accessibility. Accessibility.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하게 좋아질까를 연구하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HCI 분야의 Accessibility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이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나 뭐 색약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용성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반수의 사용자들과 다른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덜 불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 분야는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 안 들리시는 분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 연구도 제가 두 가지 연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연구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연구,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청각장애인 연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까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